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4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뭐 불을 뿜고 있죠. 연일 손혜원 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에 대한 다 빨리 나와라. 뭐 이제 요지는 그겁니다. 뭐 윤석열 후보가 그 적절한 시점에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지만 그걸 앞당겨서 빨리 나와라. 이래서 이 일종의 민주당의 공격 본능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연일 부인 김혜경 씨와 손 맞잡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 윤석열 후보가 부인인 김건희 씨를 등판시키지 못하는 데에 대한 견제용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뭐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유권자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50대 후반의 보통 부부의 모습과 지금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모습은 많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저런 식의 아무리 대선이 급하다고 하지만 저런 식의 연출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오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뭐 그 정치권에서도 뭐 우리가 그런 부부에까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뭐 플러스 효과도 있지만 마이너스 효과도 못지않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 그거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권에서 공격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겠죠. 근데 이런 여권의 공격에 발맞추어서 YTN이라는 곳에서 김건희 씨의 과거 뭐 허위 경력 뭐 이런 걸 또 하나 보도를 했더군요. 우선 그걸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한 김건희 씨 측의 반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론이 갖는 의미 이런 겁니다. 김건희 씨가 2007년에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라는 게 있는데 이 지원서에는 김건희 씨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 김명신이었죠. 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입수한 모양인데 거기 보면 경력이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재직기간은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게임산업협회라는 걸 보니까 2004년 6월에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설립한 날짜보다 2년 전 네,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기획팀이나 기획이사 자리는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게임산업협회 측에서는 이 협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이전에 그 게임산업협회 이름으로 발급된 재직증명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다.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임산업협회를 어느 날 갑자기 뭐 2004년 6월에 설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사람들도 모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 과정에 뭐가 있을지 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설립한 날짜 이전에 재직했다는 것이라 그런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그런 보도를 YTN이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뭐 이 사람이야 당연히 게임산업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이후에 사무국장을 했겠죠. 이제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회이사인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본 적이 없겠죠.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설립한 뒤에 들어와서 사무국장을 했을 테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혹시 설립 전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설립하기 전에 그 어떤 뭐 설립 준비위원회 뭐 혹시 이런 게 있었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어디 자료를 찾아보든가 뭔가 이제 본인이 기억을 더듬어 보든가 벌써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17년 전 얘기인데 더듬어 보든가 뭐 왜냐면 그때 이게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게 협회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뭐 협회 같은데 가서 뭔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 2004년 8월에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한 거로 돼 있다. 이런 건데. 여기에도 이제 개명하기 전에 이름인 김명신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해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김건희 씨 개인이 아니고 출품업체, 거기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개인이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또 허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풀려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김건희 씨 경우에는 이 업체에 그이 출품작이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거의 허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2004년에 이 애니메이션,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뭐 이런 데 어쩌고저쩌고 관련이 돼 있는 거 보면, 그러면 또 게임 산업 협회 이런 데와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잖나 하는 추정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기록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이제 수원여대 광고영상과의 겸임교수로 채용이 돼서 2007년 3월부터 1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반론을 했더군요. 근데 우리가 제가 왜 등판 얘기를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런 데에 반론을 해도 이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냐 하는 걸 요청을 했지만, 전화를 몇번 했지만 뭐 반응이 없었다든지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대개의 경우 본인이 좀 난처한 처지나 이러면은 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여기에 응했다고 합니다. YTN이 취재에 응했다는 거죠. 이 응했다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가 언론에 등장한 거는 6월 29일 날 윤석열 후보가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날 보도된 그 인터넷 매체죠. 뉴스버스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해서 줄리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 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허위 경력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런 거 이제 피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건 뭐 해명 안 하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그냥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가 나와야 된다. 뭐 저는 뭐 연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나올 걸로 보는데,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 맞닥뜨릴 일이거든요. 나오면 맨 처음에 물을 일이, 기자들이 물을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건 묻는 겁니다. 허위 이력, 허위 경력, 그다음에 뭐 줄리 의혹, 뭐 이런 거 묻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통과 의뢰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인 그 얼굴을 보여준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소리나 뭐 이런 걸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등판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얼굴만 안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김건희 씨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등판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허위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17년 전 일이고 이게 전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하면서 뭐 게임 산업 협회 뭐 이렇게 그냥 경력으로 걸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짜 수상 경력, 이걸 거기다 왜 썼느냐 뭐 이런 것들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한 그런 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불만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공무원이나, 그러니까 당시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이나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다고. 이건 일종의 불만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자, 대통령 영부인 후보로서의 검증. 이거는요, 대통령 영부인 자격의 필요 조건이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결혼한 남편이 대통령이 돼야 영부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부인 후보로서의 검증. 저는 결혼한 이후부터 검증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제한적인 검증, 뭐 심지어는 뭐
저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그때 뭐 알바 뭐 이런 걸 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알바를 했느니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따져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도 뭐 따지게 되면 따지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무제한적인 검증을 지금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죠. 만약에 김건희 씨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별 의혹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 무제한적인 검증 주장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불투명한 중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지 않습니까? 안 다니고 성남에서 뭐 소년공을 했다고 지금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소년공을 했다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 이 시절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소년원을 다닌 거 아니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지금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소년원이냐 소년공이었냐.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엄혹한 시기에 그 대구에서 청구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대학 다니는 거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뭐 비천한 출신이다. 이건 뭐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자, 그러니까 그 부분. 근데 그런 아버지가 왜 아들에 대해서 성남으로 이사 온 뒤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건 뭐 기본인데, 그때 그 정도는. 이재명 후보의 나이가 뭐 1963년 또는 4년 뭐 이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 사람한테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중고등학교를 안 놓고 소년공을 하도록 했다?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 부분 검증해봐야 되고요. 김건희 씨 검증. 저 이렇게 되니까 그럼 김혜경 씨는 검증할 게 없느냐? 뭐 이 부분도 한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같이 무제한 검증을 하기로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평한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한 이후부터 검증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부인 검증 공방, 이것도 아주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식의 그 검증 공세에 대해서 김건희 씨 또는 윤석열 후보 측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대응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대응은 뭐 이런 사과,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처럼 앞으로 그 김건희 씨가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을 기자들한테 계속 받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는 거죠. 다만 결혼 전에 일이었다. 결혼 전에 내가 혼자 뭔가를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과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지금도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어차피 지금 무제한 공방, 검증 공방에 들어가 있고, 이 상황에서 김건희 씨도 제가 보기에도 빨리 등판을 해서, 어차피 뭐 2월 달에 등판하든 1월 달에 등판하든 지금 등판하든 이런 질문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사과할 거 사과해야 된다. 그건 뭐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